형이 삼촌이야. 와, 삼촌이랑 우리 프로그래머 친구는 어제 한 새벽 3시까지 커피숍을 전전긍긍하면서 어플을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어제 시도는 뭐라 그러더냐, 이건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야. 왜냐면 이게 되게 완전 내가 프로그래머를 잘 몰랐는데 옆에서 지켜봤는데 장난이야. 다 노가다야, 진짜 하나하나 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아무튼 어제 그 이런 어플을 돌리려면 소리를 넣기 위한 샘플러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샘플러가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아씨, 몰랐는데 화면 보니까 돼지 같네. 자, 암튼 샘플러를 로딩 시키는데 한 3시간 걸렸어. 그 다음에 결국 막 페일 계속 하다가 극적으로 샘플러를 로딩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이런 거 있잖아. 도에는 킥을 넣어야 되고, 레에는 스네어를 넣어야 되고, 파샵에는 하이햇을 넣어야 되고, 라에는 탐탐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샵에는 림을 넣어야 되고, 또 라이드 심벌을 넣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할당해 주는 거를 키맵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 키에다 넣는 거야, 샘플러에. 그거 하는데도 한 2시간 넘게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했으니 얘네들을 이제 드럼 리듬이 이제 어플에서 너희들이 플레이를 하면 둥둥딱 둥둥딱 이걸 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시퀀싱이라고 하잖아. 근데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넣는데 이거 손으로 다, 난 옆에서 지랄만 했지 실제로 한 걸 처음 봤거든. 야,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진짜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걸 새벽 3시까지 해서 우리가 한 장르를 겨우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넣었어. 웬일이니 근데. 전에 절어. 메트로놈이 절면은 이거는 끝난 거야, 그냥. 그 생명이. 아, 근데 전에 이게 메모리 문제인지 뭔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다 했다가, 아, 도저히 어젯밤 안에는 해결이 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젯밤에 그냥 내려놨어. 그래가지고 기한을 이번 주 수요일 안으로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 심사를 맡게 하자. 그래가지고 원래 어제 계획은 기쁜 마음에 우리가 딱 끝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했었거든. 그래서 완전 신나는 마음에 그 친구랑 술을 깊게 한잔 마시려고 우리가 파티를 하려고 둘이서 했는데, 아, 둘 다 이제 늙어가지고 체력도 체력이고 오늘 할 일도 지금이 9시 50분이야. 할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쉽지만 눈물을 삼키며 끝냈단다, 어제 작업을. 근데 해결될 거야, 걱정 마. 그럼 어제 그래도 되게 많이 했어. 원래 사실 우리가 안드로이드 어플 만들 때는 3개월 걸렸거든. 근데 이 아이폰은 지금 2주 만에 여기까지 왔어. 요것만 저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나. 근데 진짜 안드로이드 사용자한테 미안한데 아이폰용은 소스가 역시 샘플러를 써서 그런지 소스가 되게 좋아. 그리고 되게 멋있는 드럼 소리가 나와. 그리고 플레이하는데 할 때 막 템포 옮겨도 얘네는 움직여. 근데 우리도 아이폰 안드로이드 용으로 이거를 수정하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건데, 할 줄을 몰라서 그래. 이게 보통 결국에 보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해. 역시 인맥 플러스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 우리도 사장단이 이렇게 노가다를 뛰고 있으니,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시다 쓰고 어시스턴트 써가지고 야 이렇게 부려먹고 싶은데 그게 사정상 안 되니까 어떻게 몸으로 직접 움직여야지.
야,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힘든데 그거를 실제로 하고 있는 우리 프로그래머 친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맨날 쪼기만 했지 그걸 몰라서 어제 깨달았어. 아, 이제 적당히 쪼아야겠다. 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역시 그래서 사람은 하는 일은 옆에서 지켜봐야지,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걸 또 어제 새삼 또 깨달았네. 그건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 수요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되게 또 오늘 한 열 문자를 한 20개 정도 보내야지 또. 원래 그래. 원래 니네 모르냐? 그 스티브 잡스도 옆에서 계속 지랄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랄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아.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거야. 어제는 결국 완성을 못 시켰지만 이거는 실패도 아니야. 하지만 결국 조만간에 다음 주 수요일, 요번 주 수요일 안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성될 거야. 이렇게 추진력을 갖고 계속 움직여야 돼. 너희들도 오늘은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 얘기하려고 했어. 결국 중요한 얘기는 오늘이 월요일이야. 한 주의 시작이야. 내가 오늘 나도 할 일이 되게 많거든 오늘. 근데 아무튼 뭐건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바쁘다 시간 없다 이런 거 불평하지 말고 시간을 잘 쪼개는 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 나도 물론 무식하게 막 이거 해자 해서 하기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긴 하지만 정작 나도 사실 가만히 보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쪼개는 거는 잘 못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할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 너희들도 그래서 머리를 써서 동그란 이렇게 달덩이 같네. 이게 살쪘어. 아무튼 너희들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고, 물론 연습은 사실 그런 거 없어. 만약에 연습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지금 무중력 상태로 그냥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시간 상관없고. 근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시간도 쪼개서 해야 되고 할 일도 받고 바쁘고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냐. 그거 쪼개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왕 쪼개서 하는 거면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야. 그거는 뭐 알아서 해야지. 입시생이나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4-5시간씩은 꼭 연습을 해야 되고, 잠을 줄여서라도, 잠은 죽어서 자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 즐거운 하루를 한 주의 시작이야. 그래서 즐겁게 보내되 열심히 살자. 그거야. 나도 오늘 하루 한번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 너희들도 즐겁게 멋지게 한 주 시작하는 하루가 되도록 해. 오늘은 음악 얘기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차에서 켜봤는데 괜찮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음악 얘기 말고도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것도 물론 내 얘기야. 그 재밌어. 그래서 아무튼 뭐 즐거운 하루 보내라. 알겠지? 뭐 마땅한 주제는 없어. 그냥 이렇게 노가리까 하다가 끝나는 거지. 그래. 그러면 얘들아 파이팅! 안녕.